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분양형 호텔 이야기입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분양형 호텔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부동산 관련 채널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를 신중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간략히 봤습니다. 저는 부동산 출신이 아니고 분양형 호텔 근무했었던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직원 출신 입장으로서 이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게, 저는 분양형 호텔 두 군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했었던 곳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양형 호텔들이 이렇다, 존나 나쁘다, 양아치 집단이다, 이런 성급한 판단은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분양형 호텔이 좀 발달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우선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1년도에서 12년도죠. 이때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있죠? 영토 이름은 따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분양형 호텔이랑 뭔 상관이냐? 이때 일본 모습에 중국인들이 너무 개빡쳐가지고,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여행도 일본 여행을 안 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으로 갈 바에야 그냥 다른 데 가까운 나라인 한국으로 여행 가자. 이런 게좀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막 성산일출봉이나 막 제주도나 명동을 보면은 막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중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안 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여기도 괜찮네. 제주도도 여기도 즐길만 하네. 이러니까 이 소문이 소문을 타고 나서 단체 여행객이 급증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여행객이 급증하다 보니까 좀 분양형 호텔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손님들을 잡으려고. 이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엇을 했냐? 무슨 숙박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너도나도 우후죽순으로 이 호텔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분양형 호텔로. 이거는 중국인으로 바글바글 거렸을 때는 아마 2017년 초? 그러니까 기준으로 딱 정할게요. 사드 보복, 사드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한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드 보복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열에 8명은 거의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분양형 호텔들이 엄청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좀이 분양형 호텔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막 법적으로 분쟁까지 일어나니까 이게 좀 조용해질 만하면은 계속 시끌시끌해져요. 이게 한 2017년에서 2016년도 말인가 한 2000몇년 전까지 이때 좀 분양형 호텔 분쟁이 엄청 시끄러웠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있느냐? 사실 이야기하자면 시작부터 운영까지 총괄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호텔로 이야기한다고 했죠?
저는 이 호텔을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홍보를 했던 것을 보면은, 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객실을 직접 보여주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공사 중이니까, 좀 제대로 된, 뭐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필을 할수 있는 게, 뭐 위치, 뷰, 그리고, 언급되는 그 브랜드, 호텔 브랜드. 사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좀 체인 호텔이라고 소개되는 게 우리한테는, 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체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체인들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뭘로 따지냐면은, 카페로 치면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는 좀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라면은 엔젤리너스나 이디야 이런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비 아니에요. 오해 노모.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좀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게 있듯이 호텔 체인도 뭐 하얏트, 힐튼 이런 거 보면은 아, 하얏트나 힐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이지.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갸우뚱하시는데 실제로 있어요. 일단 좀 말이 좀 어중간하게 갔는데 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홍보 내용 자체를 정리한다면, 홍보 내용은 좋은 위치, 좋은 뷰, 그리고 체인 간판. 그러니까 좀 체인 간판 다는 데들만 한해 있어요. 근데 이게 얼핏 들어보면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의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좀 그때 판단하기는 좀 이렇고 분양형 호텔의 분양형도 몰랐으니까요. 이게 왜 말이랑 행동이 맞지 않냐? 만약에 저게 확실한 근거로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투자를 받지 말고 그 기업 자체가 직접 투자를 내서 수익을 벌면 되지 않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 대부분, 뭐, 분양형 호텔을 보면은 시행사나 홍보사가 뭐, 개인이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가 홍보를 하는 게좀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냐?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건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어마어마한 그 수익은 그 기업에게 쥐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이게, 사실, 홍보 쪽은 좀 그렇다 쳐도, 사실 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호텔답게 돌아간다고 해도, 이 객실 점유율을 막 90%로 올린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우선은, 뭐, 초창기에야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한다 쳐도, 뭐, 이거는,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다 보니까, 뭐, 과거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출혈 경쟁이 심해졌죠. 그래서 객실 단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정도로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 그 온라인 그 어플 한번 봐보세요. 어떤 호텔이 무슨 3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분양형 호텔들이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일부 관계자들 입장, 호텔 관련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분양형 호텔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업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양형 호텔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니까 과잉 공급이 되면서 객실 단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실 서비스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뭐 특급 호텔이거나 좀 호텔 이미지를 생각하는 호텔 이미지를 생각하는 곳이라면은 대실 개념 자체를 안 받아요. 뭐나 여기서 2시간, 3시간 있을게.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1박 요금 받습니다. 이거는 좀 대실 서비스 문제는 나중에는 이거는 좀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중립기어를 놓을게요. 근데 왜 웬만해서는 호텔 입장에서는 대실 서비스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우스키핑 직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키핑 청소하시는 분들 스케줄이나 그런 걸 정서를 고려를 했을 때 대실 서비스를 한다? 솔직히 대실 서비스를 한다 해도 그 객실은 좀 청소를 한다 해도 다음 날에 청소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으로는 좀 위치 관련 이야기인데 이 위치가 무슨 말이냐면은, 호텔이 이 위치에 지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확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관광객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서울 수도권 및 부산 등 일부 유명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인정이 하겠지만, 중소도시 휴양지, 뭐 대표적으로 뭐 제주도죠. 제주도 및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조사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경우는 소셜을 통해서 한국 음악, 그리고 한국 음식 등을 접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례로 지금 방송하고 있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 한번 처음부터 쭉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코로나 이전에 방영된 걸 보셔야 됩니다. 호스트 투어를 제외하고 그세 친구들이 여행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터키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갔다 왔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가 있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국을 여행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즐길 수 있는 한국을 여행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를 먹고 싶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 및 유명 대도시 내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이 오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국제적인 행사나 아니면은 뭐 원정 경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디 경기장에서 이거는 뭐 실제로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만약에 뭐 아시아 프리미어 리그? 아무튼 무슨 과거에 뭐저 우리 K리그 프로축구 집단이랑 다른 외국인 프로축구 집단이랑 이 경기가 한국에 어디에서 잡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한국으로 이제 원정 경기를 방문하는 그 외국 프로 구단이 있잖아요. 그 구단들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면은 공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런 곳은 여행으로 오게 온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전주를 여행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굳이 전주에서 호텔을 따로 잡는 것보다 당일치기로 KTX 열차 타고 전주 갔다 올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좀 작은 도시에 위치한 호텔들은 그러니까 휴양지죠. 내수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사실 한국 사회의 특성상 대부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경우는 자녀 방학, 그러니까 가족 있는 경우에는 자녀 방학이거나 아니면은 명절과 공휴일이 겹치는 일,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객실 점유율 90%를 올린다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수죠. 그 다음으로 문제는 관계자, 그러니까 호텔에 일하는 종사자,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호텔에 대한 기본 상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 호텔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객실 점유율을 중요시 보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야 매출도 이렇게 높으니까요. 그렇다고 객실 점유율만 중요하게 봐서는 안 돼요. 부대시설 매출 역시 무시 못합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 있죠? 뭐 주말에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돌잔치 그리고 뭐 어떤 회사에서 무슨 행사 일정이 잡혔을 때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대시설 즉 레스토랑이나 연회식 같은 행사 같은 경우 연회 행사로 버는 매출이 있는데 이 연회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매출이 객실 매출을 뛰어넘는 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말에 만약에 한 호텔에 그 연회실을 제대로 갖춘 호텔에 결혼식 예식이랑 그리고 돌잔치가 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연회실 매출이 객실 매출을 뛰어넘습니다. 거의 두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연회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좀 없는 것처럼 보인 데다가 연애 행사하기에는 너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창고로 취급되는 곳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객실 퀄리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니 제가 좀 리뷰평을 자주 보거든요. 그때 근무를 하면서. 리뷰평이 장점 하나 빼고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저도 객실을 봤지만 이 장점이 없다면은 절대로 투숙하고 싶지 않은 호텔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그 운영상의 문제인데 요즘 아파트 공사 말이 많죠? 좀막 입주를 앞두고 뭐 점검을 했는데 막 이것저것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잖아요. 운영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설이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설적인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하기 전각 부서별로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 호텔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거기에 걸맞춰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봤습니다. 처음 채용할 때 보면은 일단 좀 순서가 뭐 일단 근무 경험자, 그러니까 경력자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신입 뽑고 이런 순서인데 사실 이거는 채용은 그렇다 쳐요. 아니, 채용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용상의 문제는 그렇게 보면은 경력자를 먼저 뽑고 신입을 뽑는
이유를 본다면은 아마 이 호텔의 경력자들을 뽑아서 이 호텔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신입을 뽑았다면은 이거는 진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채용 문제를 언급을 했냐? 사실 뭐 호텔 인사과에서 채용을 한것 자체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근무 경험자 이 사람 저 사람 뽑아서 그냥 대충 버무려 놓고 관심 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뽑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뽑았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어요. 경영진이나 총지배인이나 객실팀장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로 생겼냐?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마찰을 시작으로 경력직 직원들끼리 언쟁이 있었고, 그리고 신입은 아무것도 못 배우다 보니까 뭐 손님이 뭘 물어봐도 뭘 어리버리 까요.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신입이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을 신입이 뭐 직접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뭐 옆에서 선임 따라하는 거, 말 따라하는 것도 말 따라하는 거지만, 객실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고 배워야 그 손님이 이제 뭐 객실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그 좔좔좔 설명할 수 있도록 회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최소한 총지배인이 이런 상태를 봤다면은 총지배인이 주도를 해서 좀 잡아야 됐었는데, 사실 총지배인도 이때 너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냥, 야, 니네들은 호텔이니까 니네들 일에 열심히 치중해. 말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호텔은 총세 군데, 그러니까 분양형 호텔이 두 군데죠. 하나는 진짜 제대로 된 호텔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지메인을 제가 세 분을 만났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호텔 총지메인을 진짜 최악의 총지메인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체인 호텔, 명색이 체인 호텔이라고 하면은 이제 체인 본사가 와서 이 호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체인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오픈을 했으니까. 근데 좀그 체인 본사 관계자가 오는 게 너무 늦었었고, 그리고 교육차 방문을 했는데 이때 총지메인은 없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객실팀 전부 근무자 빼고, 그리고 일반 직원, 그러니까 이분 일반 직원이라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분은 그냥 식음 쪽 관리하시는 분한분 이렇게만. 근데 정작 여기에 있어야 될 총지배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면은 편의점으로 치자면 가맹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주가 있는데 이 점주랑 매니저가 교육을 안 받은 셈이에요. 본사가 왔는데, 본사에서 내려왔는데. 이런 말 하면은 좀 이상할 수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근무했었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호텔답게 돌아갔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궁화 5개 등급 심사를 받았었고, 2015년도 등급 심사 기준 변경으로 해서 4성급 호텔로 이제 등급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별로 돼 있어서 4성급으로 돼 있어요. 정문 앞에.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대로 돌아간다는 호텔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직영점이라서 본사가 와가지고 책 어쩌다가 확인을 해서 이 호텔 제대로 돌아가는지 근무 제대로 쓰는지 진짜 꼼꼼하게 확인할 정도로 빡세긴 했지만 진짜 호텔답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엄청 들었습니다. 물론 5성급은 아니지만요. 근데 두 번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판무분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양형 호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두 번째 호텔보단 낫습니다. 왜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랑 그때 당시에 투자자들이랑 좀뭐 분쟁은 있었다 해도 직접적으로 이 피해가 제3자인 애꿎은 말단 직원들한테 피해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직원들의 마음가짐, 근무 태도, 진짜 개판. 제가 경영진만 깔줄 알았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직원들도 진짜 개판입니다. 물론, 면접을 통해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 판단착오를 한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물론 뭐 무개념 직원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완벽한 사람이란 건 없는 거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 어떤 한 블로그를 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근무했던 호텔이 아닌데 이 보니까 이분의 리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가격 대비 모텔 수준급의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보니까, 이것도 좀 나름 체인에다가 분양형 호텔인데, 서비스 리뷰는 진짜 모텔 수준급 서비스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하더라. 의아해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전좀 아마 이 호텔도 이러지 않을까 추측이 들 정도예요. 추측이 듭니다. 지금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따로 검색을 해봐서 뭐 네이버나 뭐 다음 뭐 로드뷰 같은 걸로 봤는데 사업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리뷰가 나왔냐면은 제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좀 개판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호텔이라는 것 자체가 객실팀 프론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전 항상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객실팀 프론트라는 것 자체가 이 호텔의 이미지라고 해서 니네 자세 진짜 자세 니네 서비스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해라. 이거 제가 처음에 근무했었던 호텔에서 진짜 빡세게 훈련받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호텔에 일하는 직원, 부서 막론하고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밥줄이 투숙객으로 나온다라는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단이 돼요. 이 호텔도 역시. 왜냐하면 저 정도의 리뷰급이라면은 그냥 한번 보고 안볼 사람 느낌? 뭐 이런 마인드로 직원들이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는 없지만 유추를 해본다면 좀 직원들 자체가 자신들의 밥줄이 투숙객으로 나온다라는 마인드? 이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두 번째 호텔 역시도 객실팀 프론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젊고 어리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타 부서에서 객실팀 프론트 자체 부서를 너무 아랫사람인 것 마냥 하대하는 모습이 그리고 꼰대질하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다 보였어요. 최소한 이 사람들도 밥줄이 투숙객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절대로 프론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호텔 투숙을 해보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요청을 했는데, 계속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관련 부서가 그 프론트 직원들을 하대하는 겁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이 새끼, 한번 보고 안볼 사람인데 내가 왜 이걸 가야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마지막으로, 마케팅. 너무 온라인에 치중해 있다. 사실, 물론, 부킹닷컴이나, 호텔 예약 자체가 부킹닷컴, 야놀자, 11번가, 호텔엔조이,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등등 쿠팡, 소셜 커머스나 호텔 예약 온라인 예약 사이트 이런 것 쪽으로는 많이 들어와요. 물론. 근데 이거 말고도 왜 마케팅을 제가 왜 비난을 하냐면 사실 이거 말고도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했다고 하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협약 가격으로 이 호텔에 투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충성 고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이 투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다니는 회사 직원 전체가 대부분이 호텔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 호텔을 할지 했는데, 협약가 이거 있네? 근데 성수기보다 존나 싸네? 그러면은 바로 예약 들어갑니다. 하게 된다면. 근데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물론 이게 좀 예약 비중이 작다고 온라인에 비해서 이게 좀 작다고 할지라도 이게 호텔의 입장에서 장점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매출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그리고 협약 가격으로 직접 예약한 손님 입장에서는 보다 성수기, 극성수기임에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제 투숙을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약 가격의 개념이 있는데 사실 제가 다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두 번째 호텔에 있는 마케팅 있는 부서 직원들이 너무 인터넷에만 몰빵했다는 게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선 중국인 호텔 분양용 폭증은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정리하자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분양용 호텔들이 폭풍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출혈 경쟁,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대비 미흡, 그리고 관련 경영진 직원들의 전문성 개판. 이런 것들이 이제 엮이고 엮여서 분양용 호텔 분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저도 이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호텔을 거론하는 이유가 저는 이두 번째 호텔에 있었을 때 임금 체불 때문에 전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 호텔에서 전 개빡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알은 건데 4대 보험료 미납됐다고 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고소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내용이 기니까 이두 번째 호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